오늘 경기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또 시구가 있습니다. 오늘 시구를 해주실 분이 올해 바로 2013년 미스 코리아 미를 차지한 김민주 씨께서 또 해주시겠습니다. 예전 좀 어릴 때는 미스 네. 코리아 대회도 좀 중계도 많이 보고 했는데 네, 이제 지금은 사실 좀 보기가 힘들어졌어요. 네, 또 뭐 좀 아무래도 나이가 있다 보니까요. 네. 뭐 별로 관심이 없더라고요. 예전 그 미스 코리아 그 출신 분들 중에 뭐 기억이 나는 분들이 계신가요? 특히 지금 기억에 많은 분들이 워낙 네, 아름다우셨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특정인을 좀 지목하기는 어려우신데. 자, 미스 코리아 시구를 함께 감상하시죠. 일단 뭐 반응이 조금 전에 뭐 더그아웃도 좀 비춰졌습니다만 선수들 표정이 이때만큼 항상 샤방샤방해지잖아요. 그래도 보세요. 김민주 씨가요, 네. 스트라이크는 던지지 못했지만 네. 마운드 정상 거리에서 투구를 했기 때문에 네. 그런 점은 높이 평가를 하고 싶어요. 그렇습니다. 네. 요즘 그 시구도 여러 가지 그 형태들이 좀 많이 나오면서 이슈거리가 좀 많이 되고 네,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앞서 사실은 경기 전에 연습을 많이 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네. 나름대로 투구폼은 잘 잡혀 있네요. 네. 사실 특히 이제 남자분들도 그렇겠습니다만 여자분들이 이 시구를 앞두고 굉장히 긴장도 많이 되고 준비들도 요즘 많이 하잖아요. 긴장이 될 겁니다. 네. 특히 마운드 올라가면 네. 굉장히 멀리 멀게 느껴질 거예요. 네. 자, 올해 오늘 시구는 2013년 올해 미스코리아 미를 차지한 김민주 씨께서 해주셨습니다.